여러분, 강사 평가 선생님들이 시험 보는 이 강사 평가가 상당히 힘든 시간인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하고 또 오늘 월요일 날 하고 아침 일찍 11시부터 나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날이 여러분들이 달라지고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이 강사 평가를 통해서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리고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뭔가는 더 멀리 뛰고 발전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면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오늘 강평을 보면서 우리 수학과에서는 그 정성윤 팀장을 내가 재평가 수준이라고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박명희 선생 재평가, 그 다음에 영어과에서는 김경희 선생 강의를 재평가 수준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왜냐? 수업을 들을 때 답답하잖아요. 학생은 내가 수업을 듣는다. 답답한 거예요. 누름 감고 들어보는 거예요. 그 수업을 들으면 짜증나고 답답해요. 여러분들이 원장처럼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그런 표시를 잘 안 치. 그러나 여러분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아, 시원시원시원 하구나. 강의를 들어보면 자신감이 넘치잖아요. 뭐 힘이 실려있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그냥 이렇게 뭔가 내 것이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딸려가는 것 같고, 빠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강의를 만들어내 보려고 쉼 없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이 받는 이 문제 어디서 출제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학년에 맞춰서 문제는 나가고 있는데 설령 문제를 좀 모르면 어때요? 모르는 문제를 모르면 선생님들한테 해당되는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물어봐야지. 강의실 내에서도 학생이 있어요. 학생한테 물어봐야지. 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봐야지. 참고를 해서. 내 생각에 변형을 시키든가 내 생각에 확신을 갖든가. 우리가 인간이에요. 신이 아니에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응용을 해야지. 그럼 여러분 반에 2명, 3명, 4명, 5명씩 반을 넣어줬어요. 그러면 애들의 레벨이 있어요. 잘하네 못하네, 잘하네 못하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 내가 뭔가 막혀 더듬거릴 것 같아. 그러면 잘하는 애가 어디지, 누구지? 그래서 똑똑똑 집어보고 네 생각, 네 생각, 네 생각 어때? 이런 문제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면서 나를 정리해야지, 내 머릿속을. 그러지 않아요? 이런 여유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힌트를 줘도 가물가물하고, 힌트를 줘도 거짓 피우고 있고, 힌트를 줘도 뭔 말인지 못 알아먹죠. 그게 제 평가예요. 기다려보는 게 원장이에요. 기다려봐. 어디까지 힌트를 줘도 반복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인간이라니까. 인간이 왜 다 알 수 없어요? 왜 모르면 어떠냐고. 비슷한 나와 비슷한 선생님 누군지를 봐야지. 나보다 더 많은 선생님 누군지를 알아야지. 여러분 말의 학생 중에서 누가 더 공부 잘하는지, 누가 더 선행을 많이 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딱 기점으로 포인트로 딱 세워놓고 그 애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생각 어때? 네 생각 어때?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정리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런 정리가 안 되면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왜? 함부로가 태운, 함부로가 태운, 함부로가 태운이지. 자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학년을 내려줘? 그 더듬거리는 학년을 내려놔야지. 수업을. 여유가 없는 학년 내려놔야지. 그러지 않아요? 돈 내고 수업을 듣는데 왜 어떻게 그런 강의를 듣겠어요? 강사 평가에 여러분들 임하면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내용 자체가 자신감, 여유. 좀 모르면 어떠냐고. 앞에 나와서 모르면 좀 어때요? 대신 모르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원장이 앞에 나와서 뭐라고 설명하는 것은 모르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수업하면서 여러분들이 학생이 뭐라고 하면, 야,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공부해가지고 왔었는데 설명해 줄게.
대한민국에서 시험 보면서 수업안을 하거니 길법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 매달 시험 봅니다. 13년 차를 가고 있습니다. 한 달도 걸리지 않았어요. 이 긴 세월 동안 우리는 학생을 보내면서 야 내가 공부를 잘 뭘 내가 안 해왔는데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공부해서 내일 알려줄게 다음번에 오면 알려줄게 이런 선생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 설령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역강의실로 가야지. 학생 공부시켜놓고 아무도 모르게 표시내지 말고 역강의실에 가서 선생님 내 생각은 이거고 이런데 내가 잘 이게 설명이 잘 안 된다. 선생님 생각 어때요? 선생님 생각 어때요? 물어봤어. 뛰어다니면서 물어봐야지. 그래놓고 아이한테는 아이가 귀가하기 전에 알려주고 가야지. 이런 배짱과 이런 여유. 이거 컨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앞에 나와서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어떻게 설명합니까? 대상에 맞춰서. 학년과 대상에 맞춰서 어떻게 설명할래요? 자, 1등급한테는 어떻게 설명할래요? 2등급한테 어떻게? 3등급한테 어떻게? 4등급한테 어떻게? 길벗이 망하지 않는 이유. 13년 동안 안 망했어요. 왜 안 망할까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 위해서 수업을 깔아놨어요. 프로그램 깔려있어요. 학원은 이미 망했어요. 100명 중에서 공부 잘하는 1등부터 10등까지 10명밖에 없어요. 1등부터 10등까지 100명 중에서. 그럼 나머지가 90명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90명의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 짜고 갑니다. 망가지 않는 이유. 잘 모르겠습니까? 앞으로도 길벗은 안 망해요. 왜? 아주 잘하는 애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놓지 않았어요. 우리 길벗에서는 못하는 애들을 위주로 해서 수업을 짜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하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뭐예요? 문제를 받으면 그 문제에 대해 해석이 가능해. 해석을 해야 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해석을 해봐야지. 수학 문제 해석할 줄 알아야 돼. 해석, 해석. 수학 문제 공식을 잡아요? 해석해봐야 돼. 해석. 문제를 해석해야지. 영어 해석해봐야지. 근데 딱 가서 그 미술수만 딱 잡고 뭐예요? 영어도? 답을 골라내려고. 여러분들 박사입니까? 등급으로 그냥 솔직히 나서 위에서부터까지 딱 문장을 딱 해석해보면은 무엇을 요구하는지가 감이 잡혀. 그러면 이제 그때 답변이 나와요. 왜 그러면 이렇게? 왜? 대상에 맞춰서 맞춤 제도라는 게 뭐예요? 쉽게 설명해도 쉽게. 문제를 푸는 요령이 뭡니까? 학생이나 선생님이나 문제를 받으면 출제자가 이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의도야? 무슨 개념을 도입하라고? 무슨 공식을 쓰라고? 그래놓고 함정을 어디다 만들어? 이게 함정, 이거 함정이야. 왜 문제를 만드는 거 알잖아요? 함정. 아, 이런 함정에 빠는지 봐. 그렇게 점검을 하면서 문제를 섞잖아요. 그럼 선생님인 여러분은 무엇을? 문제를 받으면 해석을 하라고. 저 앞에 나와서 해석을 해, 해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앞에 나와서 뭐라고 설명하면서 짧은 시간에 딱 문제를 푼다고요? 푸는 기술이 어디 있어요? 응? 우리나라 국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배우면서 국어로 듣고, 국어로 써보고, 국어로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는 문제를 보면은 문제를 푸는 기법이 있어요, 기법이. 문장을 다 안 봐도 문제를 끌어내는 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어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부터 읽어버리잖아요, 왜? 시간 하나 맞추려면. 그러놓고 업무로 들어가? 전혜연 선생님, 어때요? 그러지 않나? 우리가 국어를 전공 아니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설명을 받도록 알고 있어. 근데 우리는 수학이든 영어든 강의를 진행하면서 문제 해석을 안 해. 가장 중요한 게 해석인데.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보려면 해석을 해야지, 해석을. 여러분들 국어를 듣잖아요. 근데 국어를 들으면서 해석을 해야 돼. 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수학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영어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이렇게 질 높은, 이렇게 고급스러운 강의를 여러분 어디서 들습니까? 누가 들으라고요?
강의실 문에 들어 문 열고 들어가 강의 못 들어 여러분들 어떻게 들어? 허용하지 않아요. 어? 미쳤어요? 누가? 당신이 뭔데 내 강의 들어? 강의 못 들어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강의를 못 들어. 이런 자랑스러운 자리에 수업을 들으면 나는 내 강의가 아니라서 내 과목이 아니라서 하고 멍때리고 앉았어. 이 귀중한 시간에. 그렇잖아요. 그래 적을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안 해놓고. 응? 기록에 보라는 거예요. 왜? 수학 선생님 수학만 잘하면 강의가 잘 됩니까? 영어도 좀 알아야 돼. 응? 영어 선생님이 영어만 잘해서 강의가 잘 돼? 수학도 좀 알아야지. 왜?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은요, 여러분의 교과 과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교과 과목도 박사라고 생각해. 우리 선생님 최고야. 우리 선생님 모르는 게 없어. 내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지적받은 내용들을 아프게 가슴에 새겨봐. 왜? 한 번만 아프고 말아. 다음 달에 또 아프지 말고. 응? 응? 여러분 강의가 미적거리잖아. 그럼 다음 달에 내가 두 문제 시켜. 한 분야 가던 사람이 두 문제씩 다 올라와. 왜? 흔들리고 있잖아. 문제가 흔들리면 당연히 시간이 없어도 두 문제를 다 잡아 내가 수학도. 가만 보세요. 응? 이번에 실평가 받았다. 그러면 다음 달에 분명히 문제가 두 문제 다 걸려. 아무리 바빠도 다 걸려. 그거 또 걸려 거기서. 영어 선생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영어를 강의하면서 뭐 아니 멋지게 강의할 수 이렇게. 응? A문, B문, C문 어? 쭉쭉쭉쭉쭉 설명해 가면서 밑줄 그었는데 어? 여러분들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 다 해. 근데 딱 다 띄워버리고 뭔가 본인은 파괴했을지 모르지만 어? 밑줄 친 것만 하고 딱 이야기해. 통참하는 선생님이 어떤 힌트를 줄까요? 통참하는 선생님이 어떤 힌트를 줘? 틀린 힌트를 줘? 여러분 틀린 힌트를 받고 싶어? 정답에 가까운 힌트를 받고 싶으면 해석을 탁탁탁 해주면서 해석이 안 되는 거? 여기서까지 해석이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누구 생각은? 그렇잖아요. 응? 그래야 내가 발전할 거 아니에요. 멀리 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강사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선생님 여러분이 앞에 나오면 뭐예요? 자신감, 여유, 자신감. 응? 꼬맹이 학생들 10살, 20살 이내에 있는 이 꼬맹이들한테 손 안에 넣었다, 뺐다, 응? 지었다, 폈다, 지었다, 폈다, 이걸 못해? 세웠다, 앉았다, 세웠다, 앉았다, 이걸 못해? 이렇게 수많은 선생님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안에 있는 학생들 마음대로 지락펴락 해야지. 자신감, 여유. 강사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배우라는 겁니다. 해석하세요, 해석. 응? 항상 어? 영어과 선생님 앞에서 문제를 잡을 때 해석해요. 해석해봐. 어? 그러면 내가 어? 체크포인트를 잡은 것도 함께 있는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잡았나 못 잡았나 알 수 있어요. 왜? 코멘트 해줄 거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딱 그것만 뼈뚱해서 모으면 어? 감론을 봐. 시간은 질질 끌고 와. 뭐 정답이 안 나와. 강의실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를 진행하면서도 어? 여러분들이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 여러분 생각이 다 옳지 않아요. 왜? 우리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완벽을 기하는 신이 아니라니까. 신이 아니야. 우리는 신의 자리를 내려놔야 돼. 내려놔. 인간이야 인간. 틀릴 수 있어. 그 틀려도 멋져야지 사람이. 선생님 멋져야 되잖아. 응? 틀리면 좀 어때? 틀려도 멋져야지. 자신 넘쳐야지. 응? 내가 여러분께 말했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내 기억을 해. 수학선생이 나한테, 야, 나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수학선생이 그래요? 나한테? 선생님은 너보다 더 문제를 더 못 풀어. 근데 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지 않냐? 선생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걸 나한테 알려줄 거야. 응?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 학생이, 에이씨, 찌질이야? 이런 생각 듭니까? 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멋져, 선생님이. 나는 너보다 더 못 풀어. 너네들보다 더 못 풀 수 있어. 그러나 너는 한 가지 방법으로 밖에 못 풀지? 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너한테 알려줄 거야. 너네들한테.
나는 지금도 이런 선생님의 명언을 기억합니다. 머릿속에 선생님이 찌질이처럼 보여요? 그런 말 했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어? 얼마나 나는 그 선생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렇게 포장하면서 어?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여유, 낭만, 응? 자신감. 원장을 보면 넘치는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예? 원장을 보면 넘쳐 에너지가 넘쳐야 돼요.